안녕하세요, 플레이신입니다. 요거는 14900K CPU를 사용한 저의 메인 컴퓨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인텔 CPU 불량, 저도 걸려서 새 제품으로 교환을 받았어요. 하지만 교환받고 나서도 인텔 CPU가 계속 고장나는 사례가 늘어나니까 드디어 인텔에서 오랜 시간 끝에 그 증상을 완화시켜준다는 베타 바이오스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해결이 아니에요. 완화시켜준다는 거예요. 일종의 산소 호흡기 같은 바이오스입니다. 동랭 시스템에서는 어떤 차이를 보여줄지 사용을 해볼게요.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모니터를 작은 걸로 준비를 했고요. 바이오스 버전 166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됐고 F7번 눌러서 AI 트위커 쪽에 가보면 맨 윗줄에 처음 보는 옵션이 하나 생겼어요. 엔터를 눌러보면 인텔 디폴트 세팅, ASUS 어드밴스 오버클럭 프로파일 이렇게 두 가지 중에 고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밑에 거 선택한 다음에 엔터 눌러서 들어가 보면 오버클럭 뭐 어쩌고라고 경고창이 떠요. 일단 OK 눌러서 들어가 보면 지금 이 상태가 인텔 불량 사태 터지기 전까지 기본으로 그냥 이 상태가 적용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인텔 불량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번에 새로 나온 바이오스에 기본으로 인텔 디폴트 세팅이 선택되게 돼 있어요. 뭔가 이름에서부터 기존 세팅은 AS를 절대 해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 일단 먼저 이 세팅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램을 XMP2 적용하고 그리고 보드에서 자동으로 잡아주는 253W 세팅 이렇게 적용합니다. F10 누르고 엔터. 하드웨어 인포 실행하고 시네매치 런. 오케이, 끝났어. 확인을 해보면 38,047점이 나왔고 CPU 최대 온도는 센서가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개 중에서 91도가 최대, 그리고 전력 소비는 최대 239W가 먹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렇다면은 다시 바이오스로 가서 F7번 눌러서 고급 모드 AI 트위커 쪽에 가서, 저는 가끔 AI 언어 모델 돌릴 때 대략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돌릴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40W도 좀 과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텔 CPU 파워 매니지먼트 여기에 들어가면은 수동으로 전력 제한을 걸 수가 있어요. 이쪽에 내려서 이쪽에 150W, 그리고 여기에도 150W. F10 누르고 엔터. 하드웨어 인포에 보면 150W 전력 제한된 걸 볼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시네매치 멀티코어 런. 끝났어. 확인을 해보면 점수는 33,654점에 CPU 최대 온도 80도, 전력 소비는 제한해놓은 대로 150W를 사용했네요. 여기까지가 불량 사태가 일어나기 전 세팅이고요. 자, 과연 인텔 디폴트 세팅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먼저 바이오스에서 깔끔하게 F5번으로 초기화한 다음에 F10 누르고 엔터 눌러서 다시 바이오스에 들어갈게요. 바이오스에 들어와서 F7번 눌러서 고급 모드 AI 트위커 쪽에 가면 인텔 불량 사태 이후 새로 생긴 옵션 인텔 디폴트 세팅. 아무것도 만지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253W 세팅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이건 그대로 냅두고 XMP만 적용을 하고 F10 누르고 엔터. 하드웨어 인포 실행하고 시네매치 런. 오케이, 끝났어. 확인해 보면 시네매치 점수 3,724점. 불량 사태 전 바이오스 세팅보다 점수가 소폭 하락했고, 그리고 최대 전력 소비가 불량 사태 전 바이오스 세팅보다 소폭 더 올라간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동일하게 나오는 걸 원했는데, 전력 소비는 올라가고 점수는 떨어진다라. 이거 별론데. 아무튼, 다시 바이오스로 가서. 그렇다면 이번에는 불량 사태 전 바이오스 세팅과 동일하게 150W 전력 제한을 걸어보기로 하죠. 쭉 내려왔어. 이쪽에 150W, 그리고 밑에도 150W. F10 누르고 엔터. 하드웨어 인포 실행한 상태에서 멀티코어 런. 오케이, 끝났다. 확인을 해보면 새로 나온 인텔 디폴트 세팅 150W 제한 상태에서는 시네매치 점수가 31,975점. 불량 사태 전 세팅보다 동인 전력에서 점수가 낮게 나오네요.
4가지 테스트 시네벤치 후반부를 모아봤는데요. 먼저 왼쪽 253W 기본 상태 비교. 불량 사태 전보다 인텔 디폴트 세팅의 전력 소비가 올라가고 시네벤치 점수는 오히려 하락을 했어요. 점수가 소폭 하락한 원인을 찾아보니까 CPU 클럭에서 차이가 있었어요. 클럭을 잘 보면 불량 사태 전 세팅보다 인텔 디폴트 세팅이 한 100에서 200클럭 정도 낮게 나옵니다.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전력 소비 쪽을 보면 실시간으로 찍히고 있는 와트를 보면 불량 사태 전 세팅은 220W대가 실시간으로 찍히고 있는데 인텔 디폴트 세팅은 253W를 풀로 계속 먹고 있어요. 전력 소비는 늘어나고 점수는 내려가고 이게 공랭 사용자 입장으로서는 진짜 최악이네요. 그러면 수동으로 150W 둘 다 설정하면 어떻게 될까? 클럭을 보면 역시 불량 사태 전 세팅이 동일 전력인데도 100에서 200클럭 정도 더 높은 클럭을 보여줍니다. 시네벤치 점수 또한 불량 사태 전 세팅이 1679점 더 높게 나오고요. 이것을 퍼센트로 비교해보면 둘 다 150W 동일 전력 상태일 때 인텔 디폴트 세팅이 약 5% 정도 성능이 더 낮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만들어놓은 이 공랭 시스템은 이제 망했습니다. 불량 사태 전 세팅에 딱댐으로 이게 맞춰놓은 건데 이제는 AS 기준이 전력 돼지가 되는 인텔 디폴트 세팅으로 바꿔치기가 됐으니까 망했어. 내 공랭 시스템. 모르겠어요. 이게 이래도 되는 건가? 진짜 이래도 되는 건가? 저는 예전에 12900K 그때 중고를 샀을 때 인텔에서 제공하는 공식 CPU 스펙은 뭘까? 문서를 찾아볼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까지 사용했던 6, 7, 8, 9, 10, 11, 12, 13, 14세대까지 AS 센터에서 불량을 판별할 때 메인보드 기본 상태를 기준으로 불량이면은 그냥 불량 교환을 해줬으니까 아 당연히 그냥 메인보드 기본 상태가 스펙이 있구나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중간에 불량이 나서 새 제품으로 교환을 받았고 물론 새 제품 교환을 받을 때도 메인보드 기본 상태 기준으로 불량 판정을 받아서 교환이 된 거고요.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벤치마크 사이트 모든 유튜버들이 광고로 사용했던 세팅을 오버클럭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치기가 됐고 CPU가 죽을 확률이 줄어들지만 더 전력 돼지가 되는 인텔 디폴트 세팅 이걸 기준으로만 AS가 진행됩니다. AS 기준을 인텔 디폴트 세팅으로 할 거였으면 처음부터 각종 벤치마크 사이트랑 유튜버들한테 CPU를 뿌릴 때 인텔 디폴트 세팅으로 진행해가지고 벤치마크 그래프를 만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나? 광고는 불량 사태 전 세팅으로 광고를 진행했고 일반 소비자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그걸 보고 샀을 거고 그런데 갑자기 불량 사태가 터지니까 불량 사태 전 메인보드 기본 상태는 오버클럭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더 전력 돼지가 되는 인텔 디폴트 세팅으로만 AS가 진행이 된다. 아니 인텔 대기업 아닌가? 이제까지 진행했던 AS 기준을 그냥 한 번에 바꿀 정도로 이게 이렇게 힘든가? 힘들구나. 오 이거 힘든 정도가 아니라 곧 있으면 이거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되겠는데?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이거 또 CPU 불량 내면 이걸 다 뜯어가지고 CPU A센터에 보낸 다음에 기다리고서 다시 또 재조립하는 그 지옥을 경험하느니 전력 돼지가 되더라도 인텔 디폴트 세팅 이거를 적용시킬 수밖에요. 이것이 비정상의 정상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